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청취자의 소리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연속 개봉작을 개봉일에 보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그 느낌으로 편안하게 녹음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헤어질 결심 방송편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좀 힘이 딸리더라고요. 청취자의 소리는 영화 리뷰가 아니라 저희 방송편에 대한 댓글들을 남겨주신 것들 혹은 직접 청취자분들께서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 아니면은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것 뭐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묶어서 방송하는 그런 코너이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달려있는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티 업체가 이제 멸망하는 바람에 7월 11일자로 완전히 멸망하죠. 그래서 다급하게 여기저기 호스팅 업체도 구하고 파일도 올리고 수동으로 올리고 하다 보면서 좀 아쉬운 그런 방송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잘 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아마 그 방송편들을 들은 네티즌들께서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게 뭐냐.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에 KW킴님께서 저희가 NG116편 황해를 녹음했었는데 그때 써주신 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크크 반성하세요. 장난입니까? 만담입니까? 쩌쩌쩌. 그리고 미애님께서도 이상한 아줌마군 또 이렇게 써주셨네요. 좀 남잔데 왜 아줌마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비판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반성하세요. 장난입니까? 만담입니까? 라는 댓글은 좋아요가 3개나 달렸습니다. 다른 분 3분께서 동일하신 그런 댓글이었다는 거죠. 황해 같은 것도 좀 아쉽습니다. 하드보일드로 녹음했던 것 같은데 그 감독판을 제가 보고서 녹음했는데 이게 좀 스토리 이해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너무 지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설명하느라고 너무 지루하게 좀 그렇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황해 방송편은 황해 방송편이 이게 분량이 좀 길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혹시 이게 그 영화 영상을 올린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클릭하시고 이거는 영상 리뷰도 아니고 오디오 리뷰 영화 영상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셔서 싫어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신 그런 방송편이죠. 그래서 제가 황급히 제목에다가 이건 영화 리뷰다 그리고 댓글 창 맨 상단에다가 오디오 팟캐스트다 이런 식의 좀 변명을 해놓기도 했었죠. 여하튼 뭐 합당한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싫어요 버튼이 많이 달렸던 NG133편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제가 이 영화도 좀 비판을 많이 했던 영화인데 네, 저도 비판을 당했습니다. 허영준님께서 뭐 하는 짓이냐? 크크크 거참 구독자 수 올리려고 별 짓거리를 다 하는구나. 쯧쯧 안타깝다 너도 크크크크 이렇게 써주셨고 임영환님께서도 3년 전에 내용 파악도 못하고 리뷰를 한 시간이라 점점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낮게 평가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겠지만 그렇다고 감독의 의도까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다니 그리고 중간에 헛웃음은 정서적 불쾌감을 준다. 아, 네. 방금도 제가 좀 웃었네요. 네.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헛웃음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순이홍님께서 아니 당신 얘기를 왜 1시간 동안이나 들어야 하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방송편도 좀 지루하게 제가 녹음했었죠. 그때 뭐 게임 영상 얘기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뭐 게임 영상이 뭐 대세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가? 그리고 베리님께서 3년 전에 님 안 힘드세요? 크크 1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악플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게 방송 올라온 게 1시간이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제 원본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편집을 원본의 10분당 1시간이 걸립니다. 가편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90분이니까 9시간. 그렇게 가편집이 걸렸고, 또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면서 이제 효과음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정보 같은 것도 크로스 체크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계속 시간을 보내거든요. 굉장히 좀 편집 과정이 좀 번거로운데.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죠. 녹음하고 편집하느라. 그리고 조호야님께서 이걸 무슨 한 시간 동안 나불나불 이렇게 써주셨네요. 왜한 시간 동안 했지? 그리고 SHTV님께서 써주신 댓글인데 요거 좋아요 3개 달렸네요. 이거 제목에 설명 제대로 쓰세요. 영화 풀 버전 느낌으로 어그로 오지게 끄네. 이런 애들 꺼졌으면.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마 영화 영상이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에다 강신의 수다라고 항상 써놓거든요. 이건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영화 리뷰라고 제목에다가 써놓기도 합니다. 좀 약간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방송편은. 그리고 아나바라는 분이 좋은 평론인데 왜 이리 싫어요가 많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싫어요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앞에 황해 편과 마찬가지로. 엔지 183편 군함도에도 앞집 아재님께서 이걸 누가 보냐 이런 식으로 댓글 써주셨는데 영화 군함도에 남기신 건 아니고 저희 방송편에 주신 것 같아요. 오디오 팟캐스트를 옮긴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함도 방송편도 생방송으로 녹음했을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그 팟플레이어 쪽에 참여해 주셔서 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직접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녹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또 원고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써주신 군함도 리뷰를 원고로 해서 제가 읽었고 참 재밌게 했었네요. 과거에 청취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김민수님이라는 분께서 응원 댓글을 써주신 게 있는데 저희 옛날 방송편이네요. NG 31편에도 알포인트 방송편이죠. 거기에 짧지만 굵게 굿 이렇게 써주셨고 그다음에 NG 196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도 오랜만입니다. 항상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 글을 써주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님, 요즘에도 청취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NG 130편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요것도 싫어요 버튼이 많이 달린 그런 방송편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도 그 제목에다가 영화 리뷰라고 따로 붙여놨습니다. 바라쿠다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비판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여기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길어질 것 같고, 여기서 에밀리 블런트는 카르텔의 분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에서 겉돌기만 하는 무력감과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매세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 주된 동기도 이것입니다. 영화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데, 말씀대로 2시간이 넘는 영화라 매 순간 집중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의라 생각하는 경찰들은 철저히 개인으로 등장하지만 카르텔 등 범죄자들은 모두 아이, 가족과 함께 등장합니다. 경찰만이 아니라 미구엘, 최종 보스 모두 이것은 감독이 의도적으로 장치한 거죠. 그냥 뻔한 클리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두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놓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죠.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이 영화를 평가하는 잣대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견이 갈렸던
없지 않았나? 그때도 그런 답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이 감독도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감독과도 상성이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이 영화도 뭔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느낌? 옛날에 소원이라는 영화 찍기 이전에 이준익 감독 느낌? 뭔가 더 감정적으로 치고 갈수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거세시키는 느낌? 일부러. 계속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영화도 그렇고, 이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좀 길게 비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걸요? 흙냄새가 안 난다. 여기 막 흙먼지가 날리는 영화인데. 그리고 뭐, 날것의 느낌이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장점으로 그런 날것의 에너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없다고 그런 비판을 했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비주류에 머물고 인식이 넓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송혜교 주연의 영화, 오늘이란 영화 있었죠? 제가 이것도 저희 방송 초창기에 녹음했었습니다. NG 30편에 녹음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좀 지루한 면이 있지만 꼭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팟빵에 이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겠죠? 다른 그 어플에서는 아마 듣지 못하실 것 같은데 NG 30 오늘 방송편 듣지 않으시더라도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면에서도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게 폭력이 될수 있다. 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주제로 했던 것 같고 영화도 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게 꽤 합리적이고 이성미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살인죄를 용서할 사람은 현실에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내용이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영화 순례자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프로젝트라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해를 잘 못하였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예시를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 주관적인 예시를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잘못이고요. 그리고 이종필 님께서 용서와 복수는 뗄수 없는 관계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론 그도 나만큼 고통받기를 바라기도 하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건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도 나를 용서하고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아닐까. 영화 대사가 이런 게 있죠. 언니, 그거 알아? 상처받는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건 실은 조금이라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래. 송혜교 동생이 송혜교한테 계속 좀 이런 자극을 줄수 있는 대사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NG 30편 오늘 이 방송편이 저희 초창기 때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이거를 이제 퍼나르면서 홍보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분이 송혜교 씨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써주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나름 이것도 좀 제가 애착이 가는 방송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NG 50의 사이비 방송편에서 이동건 님께서 사이비 교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자인 듯 사람들의 정신을 홀려서 스케일 크게 판벌이고 이속 처리는 거 보면 정직하기만 하고 능력 없는 자들은 그냥 개미처럼 고생하며 일하면서도 간당간당하게 살아가고 사이비 교주 놈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을 잘도 홀릴까? 그러네요. 심리를 잘 파고드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게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제 종교에 이제 귀의하시는 분들. 종교를 찾는 분들 중에서 정말 본인이 힘들어서 혹은 가족이 힘들어서 좀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렇게 종교에 귀의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이비 교수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최형우님께서 저희 방송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NG 131편에 슬로우 웨스트라는, 새로운 서부극? 그런 영화가 있었죠? 매우 좋은 영화네요. 강추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NG 218 기생충 방송편에도 써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저는 목소리가 평론가 신형철님 비슷하시네요. 리뷰 신청 이런 것도 봤나요? 하시면서 인사이드 루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인사이드 루인을 개봉했을 즈음에 한번 보고서 그때는 좀 시큰둥하게 생각했었는데, 최영호 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 다른 분들도 굉장히 좋게 보셨다고 해서, 이거 한번 더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보고, 또 녹음을 할까 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영호 님께서도 옥자가 제일 안 좋으셨나요? 봉준호 영화 중에서? 제가 기생충 방송편에서 기생충을 엄청 깠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기생충을 다시 봤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최영우님. 그리고 NG 148에 살인의 추억과 마더를 이제 한꺼번에 녹음한 게 있는데, 우리 청취자이셨던 488호님 모시고, 이 488호님이 굉장히 영어에 대한 깊이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죠. 아카데미 시상식 그것도 함께 녹음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488호 크크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크크 재미인 상업성과 악이라는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잡은 수작,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488호 그 488호 맞습니다. 추격자에서 나왔던 이두 영화의 윤리성을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 주셨던 저기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던 그런 방송편입니다. 그리고 NG206의 박화영 편을 보시고 그 밑에 너무 영화가 셀것 같아서 굳이 안 보고 싶은데 일단 리뷰 먼저 듣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박화영. 영화 세죠. 후반부 결말부에 나왔던 그 모텔 장면이었나? 거긴 진짜 세지 않나요? 거기서 그 남자 캐릭터가 혀를 낼름했던 거, 그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 청소년 가출 문제 혹은 청소년 비행 문제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였죠. 최영우님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댓글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황님께서 NG82에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한국 영화죠. 여기에 써주셨네요. 영화 소개 땡큐. 그리고 이어서 1시간 50분이나 하더군요, 영화가.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게 멜로물이긴 한데, 좀 독특한 멜로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류의 멜로의 거의 끝물 때 나왔던 그 영화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기억을 하는데, 한석규 씨가 나오시죠? 이 영화가 개봉할 때나 지금이나 사랑하기에는 너무 각자의 생활이 힘든 게 많은 것 같죠? 제 문장이 좀 이상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연애하고 사랑하기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일상이 힘든 그런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여자 주인공이 옷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짝퉁 옷이었나? 유명 브랜드의 옷을 베껴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단수에 걸립니다. 근데 마침 그날 또이 한석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좀 민망해요. 그래서 이제 한석규가 경찰들을 이렇게 제지했던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자 주인공이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이 좀 기억이 남네요. 우리도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화낼 수 있지 않나요?
이 당시에는 이런 좀 리얼한 그 로맨스물이 좀 많았는데. 자, 그리고 그놈이다 라는 영화가 있었죠. NG 126의 그놈이다인데 루키님께서 뭐래? 라는 댓글을 써주셨고, 그 다음 다른 분도 뭐라는 거야? 라는 댓글을 써주셨고. 하지만 이안님께서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또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그리고 NG92의 컬러풀 웨딩즈, 이게 프랑스 영화인가? 또 그랬던 것 같은데, 파란 부사님께서 잘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컬러풀 웨딩즈 이거 참 교훈적인 영화인데,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막 교훈질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대중적으로도 약간 코미디가 섞여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각종 혐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쾌하게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코코님께서 예전에 있던 리뷰 중 없어진 건 어디서 듣나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방송편들은 제가 비공개로 다 유튜브에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 방송이 올라가고 있는 오디오 클립 그쪽만 빼고는 유튜브 쪽하고 일반 팟캐스트 리스트 그쪽에 대부분의 방송편이 그대로 올라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유튜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좀몇번 이사를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뭐 이사 갈 필요가 없죠. 망할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플로 듣지 못하는 방송편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있을 것이고, 유튜브에도 없는 방송편들은 제가 좀 민망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이 울다. 요것도 청취자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가 봤던 로맨스물이고, 그래서 녹음도 했었는데, NG164의 산이 울다. 앞칼루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였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또 추천 댓글 써주셨고, 좋아요가 4개 달렸네요. 이 댓글에. 와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나 봅니다. 산이 울다. 요거 중국 영화였나?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뭔가 좀 순수한 사랑? 뭐 이런 거였다고 기억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NG74의 끝까지 간다. 한국 영화죠? 요거 지금 프랑스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대박 났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투메니 트레저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미님께서 저희 방송을 연이어 들으시고 응원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한꺼번에 읽어보죠. NG59의 시편을 보셨네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죠. 요거를 488프로님하고 함께 네, 녹음을 했었네요. 말미님, 이제 알게 되어서 강신의 수다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도 쭉 듣다가 처음 댓글 남겨봅니다. 방송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안본 영화, 관심 없었던 영화들도 듣게 되네요. 재미와 의미 다 충족시켜주는 방송 고맙습니다. 발견한 것이 행운이라 느껴집니다. 와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NG252의 소년 시절의 너 학원 로맨스물 여기도 댓글 써주셨네요. 저번 유튜브 댓글로 한번 인사드렸지만 방송 진짜 좋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오디오 팟캐스트로는 탑5 안에 들수 있는 내용인데 홍보가 좀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팟캐스트 오래 들은 편인데 불과 몇주 전에 알았기도 하고요. 패널이 여럿 나와서 왁자지껄한 것도 좋긴 한데 혼자 차분히 영화 이야기 해주시는 게 특히나 좋네요. 어쨌든 잘 듣고 있습니다. 와우. 또 이렇게 응원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탑5 안에. 좋은데요? 탑5.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영화 팟캐스트 중에서 역사로 따지자면은 탑10 안엔 들걸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희가 지금 10년째니까 2012년 9월쯤에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로 송출한 거는
그몇 개월 후지만 녹음 자체는 아마 9월 달부터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여하튼이간에 10년째니까 그때 이제 방송했던 영화 파케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지금 뭐 개점 휴업한 것들도 있고 당시에 참 제가 좋아했던 TV 비평 팟캐스트도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그만두시고 여하튼간에 뭐 역사 면으로는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 네, 오래가는 게 네, 장땡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두 명이서 녹음했었죠. 그때는 방송의 음질도 사실 좀 좋진 않았고 내용도 가벼운 위주로 했었죠. 왜냐면 저희 방송 원래 컨셉이 찌질한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찌질한 컨셉을 계속 녹음했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악자지껄했죠. 그리고 NG 126에 그놈이다. 이 방송편에도 써주셨네요. 강신의 수다 덕에 뒤늦게 봤습니다. 초중반부는 상당히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해설을 들으니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좀 허술한 감이 있었지만 열연한 주원씨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미님 계속해서 저희 방송 청취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둘님께서 NG 114의 무례한 편에 최고십니다.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무례한이 전도연하고 김남길 배우였던가? 여기 나왔던 액션 장면이 참 좋았는데. 네. 무례한. 네. 아직 안 보신 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건조한 영화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건조한 로맨스? 하지만 뭔가 끈적끈적한. 네. 그리고 이어서 NG 127회 검은 사제들 1편에 또 부들님께서 제가 뭐 찾는 걸까요? 2부가 몹시 궁금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검은 사제들 또 마침 이 방송하기 전에 케이블 OCN에서 나오길래 보기도 했네요. 검은 사제들 1부는 이제 유튜브에 공개하고 2부는 아마 올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 쪽에는 아마 제가 올렸을 겁니다. 방송하기 전에 이제 검은 사제들 영화 보니까 그 공포를 주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조금 감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 캐릭터가 성장하고 캐릭터가 내면의 어떤 두려움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면 그 여전히 흡입력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나? 2부에서 말씀드렸나? 강동원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수면에서 강가 밖으로 나가는 강동원을 찍는, 뒷모습을 찍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세례라 그러죠.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거듭났다라고 혹은 거듭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의 그런 뭐 상징적인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어떤 세례라든가 침례 같은 그런 걸로 의식화한 것이죠. 근데 강동원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수면 위에서 물 밖으로 나가는 강동원을 본단 말이죠. 마치 저는 그게 예전에 그 나약했던 강동원이 물에서 빠졌다가 나감으로써 이제는 성장하고 거듭났고 그리고 카메라가 보고 있는 그 시점은 옛날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강동원 혹은 강동원한테 두려움을 줬던 그 존재가 강동원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이 영화를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NG 139 두더지 편에 댓글 써주신 것도 있습니다. 예슬님께서 감독 이름이 뭔가요? 이거 소노시온 감독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22년 봄에 성 관련해서 폭로가 터졌습니다. 이분이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독특한 영화 세계로서 천재적인 영화를 많이 찍으셨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긴 했는데 두더지도 후반부에 터지는 그 감정적인 폭발력이 좀 셌고 제가 이거를 세월호 관련해서 그때 맞춰서 녹음을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두더지도
동일본 대지진 그 사건이 배경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큰 재해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그것도 제가 관련해서 녹음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한빛님께서도 댓글 써주셨는데 나는 알수 있다. 그시 같은 대사가 계속 나오던데 그 의미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런 시더라고요. 나는 알고 있다. 우유 속의 파리는 흰바탕에 검은 점 같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이러면서 쭉 나오다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 이름 뱅이도 구별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이런 시가 영화 두더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의미나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과 절망, 혹은 삶의 목표나 기쁨을 잃고 방황하는 뭐 이런 느낌 아닐까라고 제가 답변 드렸던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다가 혹은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방송편 댓글이라든가 블로그나 트위터 그런 쪽에 질문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투매니 트레저님께서 NG256 미나리 편에서도 댓글 써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서서 끝까지 간다 편에서도 써주셨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 영화가 계속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데 그 김기덕 감독의 1대1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희가 NG73으로 녹음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영화 리뷰한 유튜버 영상들이 없나요? 아니면은 영화 영상을 보시려고 잘못 클릭하신 건가? 마님 쌀밥 주소님께서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라고 댓글 주셨고 명탐정 꼼수님께서 좌익 좌빨 영화인가? 무슨 영화인지 보러 들어왔는데 횡설수설 이렇게 써주셨고 필목권님께서 얼마 전이네요? 며칠 전에 뭐 하는 짓이지 개또 이렇게 써주셨네요. 뭐 개또라이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1대1도 제가 방송을 좀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좀 어수선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거를 좀잘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펼쳐놓기만 하는 그런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김기덕 감독이 초기에는 그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인간의 뭐 본성이라든가 이런 거, 뭐 죄악이라든가 본성, 본능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쪽으로 갔다면 이제 후반기 쪽에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후반기 이르러서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사회 구조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사회 속의 각각의 군상들을 좀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 1대1에. 마동석 씨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옮겨갔었죠. 그래서, 김기덕 감독의 초창기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후반기 영화에서 좀 적응을 못 하시거나 좀 그랬던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좀 김기덕 감독 본인도 사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 후기 영화들을 보면서. 근데 유승범 씨가 나왔던 그물 같은 영화도 제가 녹음했었는데, 그 영화는 조금 톤 다운돼서 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김지금 님께서, 예전에 있던 장군의 아들 리뷰 없어졌네요. 다시 듣고 싶은데 크크크 그거 엄청 웃겼는데요. 크크크 영웅이 3초 만에 크크크 그때는 두 분이서 같이 하셨는데 사정이 있으신지 혼자 하시는 걸로 바뀌었나 봐요. 초창기 때좀 듣다가 나중에 띄엄띄엄 들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장군의 아들 제가 그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다시 녹음하려고 이게 이제 OM 코너라고 해서 올드 무비죠. 제가 90년대 영화를 하나씩 골라서 녹음을 했었고 한 OM 코너 한 3개까지 했었나? 4개까지 했었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OM 시리즈도. 그러니까 영웅이 3초 만에라는 건 영화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영웅이 한국에 먼저 있었다. 할리우드에서 인간적인 영웅을 말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먼저 그런 영웅을 캐릭터를 창조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장군의 아들
그 액션 씬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좋았거든요. 그 액션 구성 자체가 좀 조악하긴 한데 분위기가 전 좋았습니다. 액션 씬의 감정선도 중요한데 그 감정선을 만들어가는, 그 액션 터지기 직전까지 그 뭔가 감정선을 만들어가는 그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장군의 아들 1편이. 그리고 장군의 아들 제가 녹음했을 때 비판받았던 거는 이 실존 인물을 너무 미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이런 지적을 제가 받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때 저희가 두 명이서 했던 거는 아마 다른 분들은 영원히 듣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비공개로 돌렸고, 네,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나가네요. 마녀 2, 얼마 전에 제가 업데이트했죠. 그 방송편에. 조니 스카이님께서 처음 시작과 끝을 같이 했다. 엄마의 임신, 엄마 찾아 선말리. 한번 보고 나왔다.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두세 번은 봐야 갈증이 사라질 듯한 마음이다. 근데 범죄도시 2는 한번 보고, 아, 그냥 재밌는 영화 한편 봤네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영화의 처음과 끝이 좀 이어지는 게 있고, 엄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몇번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영화를 본 뒤에도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헤어진 결심보다는 더 많이 들것 같습니다. 헤어질 결심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네. 그리고 헤어질 결심, 네, 그 방송편에 송자님께서 개봉작 바로 리뷰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 여름 기대작들은 웬만하면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블 지금 토르가 개봉하는데 그거는 패스하고요. 그리고 지금 외계인 노리고 있습니다. 최동원 감독의 외계인이 개봉하면 그때 좀 보고 다시 개봉작을 개봉일에 보고 그 개봉주에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 편에 이제 다른 청취자분도 댓글을 써주셨던 것 같은데 그 댓글을 삭제하셨더라고요. 그 댓글 주셨던 분도 참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계속 청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주셨던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 다시 봤네요. 참. 어머니 모시고 화요일날 봤습니다. 왜냐면 수요일날 마블이 개봉하기 때문에 스크린이 왕창 줄어들 걸 예측하고 화요일날 가서 봤죠. 근데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좀 아쉬운 지점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좀 실수한 부분도 좀 깨닫고, 탕웨이 씨 연기, 표정, 그런 걸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아쉬운 지점을 상쇄할 만큼 또 좋았던 감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따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 제가 잘못 녹음했던 거는, 탕웨이 씨가 이제 박해일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탕웨이 씨 대사로 절간에서였던가? 뭐 처음부터 좋아했다. 품위가 있어서 좋았다. 현대인 치고는.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좋아했다고 대사가 직접 나왔었고, 저는 그걸 놓쳤던 거죠.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좋았다고 했던 그 카메라 움직임 중에 방 안을 비추는데, 천장까지 높게 이렇게 비추다가 아래로 카메라 그대로 떨어져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게 이제 슬픈 장면에서 중반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감정선을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그 공간의 공허함? 이런 것도 함께 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배우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잡아준다거나, 다른 배경을 좀 슬픈 배경을 보여준다거나, 우는 소리, 흥작거리는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또한 가지는 이제 공간을 보여주는 거죠. 공간의 공허함을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또 외로움이나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카메라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탕웨이 씨가 붕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한 방울 또 흘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붕괴라는 것이 여자 캐릭터한테 아주 가슴 깊이 박혔던 거죠. 각인됐던 거죠. 그래서 그
대사, 붕괴라는 단어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보니까 확실히 탕웨이 씨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연기 이런 것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분노하는 연기, 장난꾸러기 연기, 매달리는 연기, 좀 시큰둥한 연기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캐릭터에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은커녕 지금 스크린 숫자도 확 줄어들고 너무 안타깝네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영화. 자, 그리고 NG 190의 강철 위에 4년 전에 소요님께서 써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이 댓글을 아마 몇번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저희 방송편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게 되었는데, 소유님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알려주신 마지막 소식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셨다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읽어드리죠. 강철비 방송표에 남겨주신 건데, 영화제 방송은 언제 올라오나 했는데,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는군요. 설문에 참여하긴 했는데, 생방은 함께 할 여유가 없어서 아쉽고 또 죄송했습니다. 네, 제가 매년 강신의 영화제 방송을 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설문을 돌렸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작품상, 감독상, 뭐 여우주연상 뭐 이런 등등의 투표를 해주시고 그 투표를 집계해서 제가 저의 선정작들과 청취자분들의 선정작을 함께 발표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아마 생방송을 했던 것 같네요, 그거를. 올해도 아마 설문을 좀 제가 돌릴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만드는 작업을 동경하다가 얼마 전부터 시나리오 습작도 하면서 나름 흥미진진한 여가를 보내는 가운데 언제나 강신현님의 방송 제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고맙고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가끔 생각나시면 좀 안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이게 마지막 댓글이고요. 지금 날씨도 덥고 저도 지금 선풍기 틀어놓고 녹음하는 거라서 좀 소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코로나도 다시 번진다 그러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저희 방송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게 저희 같은 참 소규모 방송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제 설문을 아마 한 11월 중순? 그쯤에 돌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의 소리 15번째, 5년 만에 녹음을 했는데, 유튜브에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번에 방송 옮기면서 저희 방송들, 방송편들 하나씩 살펴보니까 참 아쉬운 그런 방송편들이 꽤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황해 같은 것도 좀 많이 아쉽고, 올드보이도 제가 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도 좀 말이 기네요. 계속 좀 반성하고 또 발전하는 방송이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좀 편안하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까지는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